안녕하세요. 대만아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격리한 지가 이제 15일차 됐고요. 이제 밤 12시가 되면은 이제 격리 호텔에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네, 대망의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격리가 끝나게 되는데 가기 전에 일단 좀 먼저 뭘좀 남기면 좋지 않을까? 어떤 걸 남기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고요. 뭐 대만을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또 준비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격리 끝나기 전에 어떤 뭐 좋은 영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영상의 목적은 격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내가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궁금증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일날 들어가는데 내가 그럼 언제 정확하게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뭐, 앞으로 이제 계획을 잡으시려면 중요하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도대체 면제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될 텐데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만약에 제가 7월 1일날 입국을 한다, 아니면 뭐 8월 1일날 입국을 한다, 그러면 8월 1일 입국한 날로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번. 15번째 날까지는 무조건 격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밤 12시, 꽉 채운 12시에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1일날 입국을 한다. 그러면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1, 2, 3, 4 해서 15일까지 밤 12시까지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밤 12시가 지나면 이제 16일이 되는 거죠. 그럼 16일이 되면 그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7월 7일날 입국을 했거든요. 7월 7일부터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일. 오늘이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까지 꽉 채워서 저는 밤 12시까지는 이 격리 호텔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격리가 해제가 돼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이 개념을 잘 잡으셔서 간단하지만 입국하셔서 뭐 워홀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학생 비자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저처럼 이제 거류 비자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유용하게 좀 계획을 잡으실 때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15일차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갑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갑니다. 약간의 그 감회를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는 그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외부와의 단절된 그런 인생을 14일 동안 산다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런 일이 인생에서 크게 있을 리가 거의 없는데, 시간 동안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좀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다들 격리, 저도 이제 잘 무사히 끝났지만, 여러분들도 무사히 잘 끝나서, 그래서 되게 멋진 그런 또 대만 생활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